자, 새 문서를 만들고요. 제 구강에 있는 바나나를 하나 가지고 온 장면입니다. 바나나로 무비 속의 무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. 무비 속의 무비 클립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 등록하기 전에 먼저 좀 조금 너무 커서 축소를 좀한 다음에 그 무비 클립을 등록하려고 그래요. F8 눌러서요. 무비 클립으로 등록할게요. 바나나 무비라고 등록을 할게요. 네. 자, 약간 좀 다르게 합니다. 바나나 무비라고 등록을 하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더 등록을 하는 거예요. 두번 등록하고 또 등록하는 거예요. 이번엔 바나나 무비. 네, 바나나 해도 되고 무비 이름을 좀 바꿔야 똑같은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됐어서. 지금요, 씬인데 얘를 클릭하면 바나나거든요. 근데 더블 클릭하면 또 바나나가 또 있어요. 그죠? 이름은 물론 우리가 바꿨지만은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 되죠. 그러면 씬의 무비 속의 무비거든요. 씬의 무비 속의 무비인데, 여기에서 맨씬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무비 있죠. 씬 바로 그 다음 무비. 안으로 쑥쑥 들어간 거 말고 밖에서 씬 바로 한 번만 들어간 무비 있잖아요. 골로 와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투명하게 됐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뭐 이런 게 혼자서 되는 걸로. 그렇게 하려면 10번에 F6, 20번에 F6을 할게요. 예, 10번에 F6, 20번에 F6 한 다음에 10번은 알파 0 해야 돼요. 10번은 알파 0 해서 클래식 트윈을 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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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. 이게 클래식 트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씬으로 가면은요, 씬으로 가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컨트롤 엔터 치면 변화가 있어요.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. 근데 얘가 요 상황에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돌아댕겼다 하는데 있잖아요. 여기를 누르면 속성이 거기에 대한 게 나와요. 얘를 지금 여기만 누르면 속성이 여기 속성이라는 뜻이죠. 이 속성에 프레임이라고 나와요.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할 때 프레임 관련된 속성이 지금 레이블과 사운드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엄밀하게 따지면 레이블과 사운드 두 개가 프레임 속성에 있는 거예요. 펼치면 이렇게 돼 있고요. 오므렸다 펼쳤다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요 바나나를 클릭하면 속성이 바나나 속성인데, 바나나가 무비 클릭이기 때문에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무비 클립이라고 나오고, 무비 클립은 포지션 앤 사이즈, 3D 포지션 앤 뷰, 컬러 이펙트, 디스플레이, 필터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다섯 가지나 돼요. 그죠? 할수 있는 게 다섯 가지나 돼요. 각자 그 성질 따라서 될수 있는 게 이렇게 뜨거든요. 될수 있는 게 뜨고 또안 되는 거는 안 나오고 그래요. 그래서 속성에 나와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거는 이제 생각난 김에 얘기를 드렸고요. 그러면은 얘가요 돌아다니게 해볼까 봐요. 그러면요 얘는 일단 여기 가만히 놔두고요. 씬을 한번 클릭을 하면, 씬을 클릭하면 여기에 또 퍼블리쉬 프로퍼티스 설정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스테이지에서 색깔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되려나? 아, 흰색이라 비기 싫다. 그냥 흰색 둡시다. 투명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은데, 에, 그냥 하얀 걸로. 뭐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이쁘네. 자, 이제 돌아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레이어 1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거죠.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방법이 좋죠?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방법으로 연필로 돌아당기기 하는 거예요. 휘잉 찡 돌아다니게 해요. 지금 자, 1번에다가 잘 갖다 두고 그다음에, 자, 지금 어떻게 돼? 레이어 1에 모션 트윈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죠.
F6 눌러서 위에는 F5를 누르고 다시 키를 눌러서 다시 이동을 해서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클래식 트윈을 해주고 하면 따라다니겠죠. 근데 요 오리엔트 패스를 하게 되면 머리가 돌아가겠죠?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겠죠? 오리엔트 패스를 하게 되면은 자, 근데 컨트롤 엔터 치면 깜빡될걸요? 보였다 안 보였다? 보였다 안 보였다? 알파형을 했기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?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거예요. 보였다 안 보였다? 보였다 안 보였다? 그죠? 그죠? 여기까지.